안녕하세요, 하이블자 여러분. 페이크가 롤드컵에서 5회나 우승을 한 경사가 생겼습니다. 한두 번은 우승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알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뭘 사업이든 무슨 지위를 얻든 성취하는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. 첫째, 능력이 있어야 되죠. 능력, 타고난 소질, 자질이라고 보면 되죠. 그 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되죠. 이렇게 한 것이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운이 맞아떨어져야 되죠. 요 세 가지는 대체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.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. 특히 상대와 경쟁하는 것에는 왜 나보다 능력이 비슷하거나 뛰어나고 노력도 더하고 운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되냐면 영혼, 신, 이것이 덧붙여져야 됩니다.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가진 능력이 제대로 다 발휘되게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해줘야 되죠.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더 안 좋죠.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부정적인 것을 차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손이 움직여야 되고 이것은 영감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영감을 발휘하도록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이고 영혼들이거든요.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도와줄 때 이제 이것이 드디어 성공이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흔히 창업보다 수승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. 그것은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창업을 이루는데 보세요. 노력이 이제 덜해지지 않습니까? 왜? 이루고 난 뒤에는 누리려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력이 덜해지고 운도 바뀌죠. 운도 바뀌고 또 이 영혼 신들이 이제 물러납니다. 이루게 해줬으니까. 그래서 창업은 되지만 그 뒤에 수성, 창업한 걸 지키는 거. 예를 들어 롤드컵에서 1등을 했다, 페이커가. 그 계속 1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성이죠.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뒷사람한테 물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수승을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? 자기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. 성공을 이룬 그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창업보다 수승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. 그러면은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1등 우승을 한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자들하고 사귀면서 정신을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뭐 말조차도 잘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승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이제 탁월한 사람이 오래오래 정상에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내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? 근기라고 합니다. 불교에서 우리 근기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뿌리 근자에다가 깃털 깃자.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느냐.
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강해야지 수행이나 공부도 끝까지 해 나갈 수가 있고 마침내 결실을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창업은 잘 하지만 수성에서 대부분 실패를 해서 흥망성쇠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페이크를 통해서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된다. 이룬 다음에 절기다가 다 망쳐버리고 불행하게 돼버린다.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, 뭐가 필요하냐? 금기가 필요합니다. 내가 이거는 안 하겠다. 이걸 지켜나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영혼과 신의 도움을 계속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 영혼들과 신은 이루고 난 뒤에 되게 물러나 버립니다. 그래서 계속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영적인 차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 페이크는 이것을 대단히 자기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오해나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. 그러면 물려줘서 계속 이걸 이어나가서 잘 될까 안 될까? 이거를 알 수 있죠. 능력, 노력, 운, 영혼, 자기 통제력. 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잘 따져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페이크식. 계속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. 우리가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본받아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